제가 애국 기업이라든가 제품 좋은 거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요. 단백질, 사냥류 좋은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공급 필수인데요. 파격 할인합니다. 이봉규TV 구독자님들께 애국 기업에서 왕창 세일하니까요. 몸에 좋습니다. 밑에 전화하시고요. 아, 기가 막히네. 맛도 좋아요. 건강 튼튼. 네.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 스타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자, 이재명이 저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하죠. 뭐 무슨 주접을 떠네. 범죄자하고 영수회담 할수 없는 거지. 오히려 이거 자기는 안 만나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박광훈 원내대표 있잖아요. 만나라. 자기는 이제 이거 안 만나도 괴이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어제 오히려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건데요. 저는 뭐 결국 영수회담에 대해서는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지. 제가 이제 어제 그 MBN 뉴스와이드요 몇년 만에 나갔어요. 그래요? 옛날에 그 5년 전까지 MBN 일주일에 6번 나가다가 문재인 때 완전 5년간 잘렸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뉴스와이드 5년 만에 나갔는데 이게 그 주제가 있더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의 그 회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죠.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받고 재판받았잖아요. 그렇지. 헌재 재판받았죠. 탄핵. 그다음에 수사도 받았잖아요. 이때 박 대통령이 우리 그 민생을 위해서 여야 간의 대표회담 좀 하자. 이러면 이게 그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겠습니까? 당연하지.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헌재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데 만나면 이게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오히려 이게 박 대통령을 뭐 신임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잖아요. 지금은 더 하지. 이걸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현재 그 선거법으로 2개, 그 다음에 대장동 위례 FC로 3개 재판 중이고, 그럼 5개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 5개. 그리고 이제 수사 중에 있는 게또 이제 그 백현동, 그 다음에 그 정자동, 그 다음에 쌍방울, 그 다음에 위정교사.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이게 범죄가 많은데, 이런 게그 피의자 아닙니까, 이걸. 이런 범죄 혐의자. 피해자나 피고인, 이걸 이제 대통령이 만나면 법원이나 또는 이제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주시는 게 아니냐. 당연하지. 야, 검찰이 볼 때는 대통령이 이재명 만나니까 수사를 좀 약하게 하라는 건가? 무드라는 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도 이게 잘 됐는데 대통령도 이재명 신임하니까 그중에 형량을 뭐 적게 주라, 무죄를 주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저는 이런 데그 피고인 피해자 범죄자는 안 만나는 게 맞다. 당연하죠. 이렇게 먼저 1차 결론 내리고요. 네. 그럼 이게 어제 이재명 씌우는 의도가 뭐냐? 야, 이재명 이자가 진짜 그 잔머리에는 능합니다. 어제 그 이제 윤 대통령이 징글징글해. 분명히 자기를 안 만날 거는 이제 확실한 의지를 아니까 아마 이제 그 그래도 내가 이게 민생을 좀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게 국민들한테 쇼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게 뭐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도 괜찮으니까 박강원 대표라도 이게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하고 쭉 회견하더라고. 그 이거 박지원이가 먼저 얘기했거든. 그렇죠. 그전날 박지원이가 박지원이가 이게 코치를 해준 거죠. 박지원이가 가름마 타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게 민생 쇼 쇼를 오지게 한다. 오지게 하네 진짜. 진짜 이게 제가 쇼라고 방송해서 아 바로 이제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그래요. 어차피 뭐 자기는 구글에 만나자 구글에도 안될 거야. 차라리 멋있게 하면 쇼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항상 이재명이는 쥐새끼에 비유하잖아요. 쥐새끼 있잖아. 주새끼. 지금 보면 이게 뭐 나라 국가를 온데 젖묻잖아요. 지금 이게 성남에 동자 들어간 것 중에 안 들어간 비리가 안 들어간 게 어디냐고. 대장동, 위례, 정자동, 동자 들어간 것 중에 다 진작에 해먹었어, 다. 거의 뭐 모든 동에 걸쳐서 비리 혐의가 다 있는 이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새끼로 비유하고 보통 윤석열 대통령은 큰 호랑이로 별명이 대호잖아. 대호와 쥐새끼에 대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담이 됩니까? 에이씨. 고양이하고 쥐도 안 만나는데 호랑이가 어떻게 쥐하고 만나서 이게 대담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쇼에 불과하다. 첫째.
이걸 하나 이재명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이가, 와, 정말 이게 요즘요, 문재인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틀어지는가 봐. 아, 그러니까. 완전히 반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문재인입니다. 그 영화 있잖아요. 이창재 감독 만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대깨문들이 불매, 보지 말기 운동합니다. 보지 말자. 왜냐면 이게 그 영화 속에 이낙연이는 한 커트도 안 나오는가 봐. 한 커트도.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가. 그 이창재가 네. 이재명 지지자거든. 아. 그게 영화를 만드는데. 아. 그게 보면 이제 그. 안 나와. 이낙연은 한 커트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재인에 대해서 업적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오고요. 어. 성공한 대통령입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 그 장면은 지지자들은 막 환호했잖아. 응. 이걸 무음으로 처리해놨어요. 아... 성공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이게 정권 재창출 예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문재인이 뭐 개 키우고 어. 뭐 이런 게 그... 농사 짓고 이런 것만 해놨지 업적이나 어. 이런 게 없고.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업적이 사실 없지 뭐. 아 그런데 이창재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대깨문들이 어. 불매운동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그 수익이 10원도 안 주는가 봐, 문재인한테. 문재인이가 제일 밝힌 게 돈이잖아. 아, 문재인, 책방까지 열어서 돈 밝히는 거 그러니까, 책이 일주일에 5,500건 팔았다니까. 많이 팔았어. 근데 문재인이가 인터뷰할 때 보니까 더 열심히 팔아가 돈 벌면 확장하겠대. 야, 돈 벌면 확장하겠다는 게. 장사꾼이야. 이게 문재인이가 인간이냐고. 장사꾼이야. 장사꾼. 그러면서 이게 그. 에이, 제, 아유.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하고 이재명도요. 응. 개딸하고 대깨문이 막 싸우는 게 이 대깨문들이 어. 문다에 보고도 이게 영화 광고 내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어. 지금 왜 문재인한테는 돈이 10원도 안 되고 그렇지. 업적도 제대로 없고 어. 또 이제 그중에는 이낙연이가 문재인 파잖아. 그 한 줄도 없고 네. 전부 이게 이재명 찬양밖에 없다는 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난리입니다. 저기들끼리 싸우고 어.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가 상당히 그 반문재인 원래는 반윤석열로 싸우게 되잖아, 야당이면. 그렇지. 반윤이 되잖아. 근데 이 반문이야. 근데 이 반문이요. 네. 농담으로 그냥 반문재인이도 있지만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문재인이가, 아, 이재명이가 질문만 하면 반문을 해. 반문. 그래서 반문이다. 너희 아무리 문재인이가 미워도 어떻게 질문마다 반문하냐. 동문소답해.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너 맨날 이게 수사 상황 물으면 어. 박순자는요. 또 김연아는요. 어. 또 태영호는요. 그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문. 너 얼마나 문재인이가 미우면 이렇게 반문 화법을 하냐. 야, 꿈에도 문재인이가 싫은가 봐. 그러니까 반문이잖아. 어. 반문 화법할 때. 어. 뭐 농담 비유지만. 그러니까. 반문이 아니고 반문 화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실제 반문이야. 그러네. 지금 이게 영화나 보면 실제 제가 옛날에부터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은 물과 기름이라 했잖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운동권에서는 아예 이재명을 인정 안 하거든요. 진짜 물과 기름이에요. 어제 제가 택시를 타고 방송하고 어. 집에 왔는데 택시 기사가 나이가 70 넘은 사람이 진짜 이런 자빠를 처음 봤어요. 왜? 자기는 미국하고 일본이 제일 밉대. 어. 미국하고. 어. 그리고 윤석열도 때려주게 되고 이재명이가 제일 깨끗한 정책이라고 하고 아우 그냥 제가 어른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한대. 70대가? 74시래. 그 정신 나간 70대네. 그거. 보통 사람들 싸움 나고 멱살 잡고 차에서 그래서, 내리죠. 그러니까. 아, 내려 이씨. 근데 그분한테 어. 제가 그래도 두 가지 물어봤어? 힌트를 위안 얻었어요. 어, 뭔데? 하다 이렇게 잡하길래 그래 기사님 그 송영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그렇지. 이랬더니 아, 그게 돈 받은 자 송영길이 없잖아. 그거는 뭐 자기 좌파가 봐도 송영길이 돈 받았지. 이거는 뭐 자기 인정 안 하시더라고. 좌파. 야, 그거는 뭐 어차피 그거는 어,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 그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 물어봤죠. 어, 뭐. 문재인은요. 어, 그랬더니 아, 그놈도 때려 죽이려고. 이재명이 막 최고라는 거야. 이거 보고, 야, 정말 저 야, 이놈. 야, 이 기사가, 어. 이게 진짜 이재명 나이가 74세. 원래 개딸도 평균 나이가 60이 넘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개 할머니. 개 아줌마 할머니죠. 개 할머니야. 그러니까. 예. 그 사람도 이게 개 아들 같아. 어. 개 딸이. 근데 문재인은 그런 욕 하더라고. 문재인 때문에 정권도 뺏기고 이재명이가 못됐다고. 아, 그 걔네들끼린 또 그렇구나. 아, 그럼 송영길이는 받은 게 확실하다고. 또 까더라고. 이게 개딸이 정서입니다. 어, 정서가. 어. 뭐 다른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지. 개별을 늘어놨는데, 아, 이 아저씨도 이게 뭐 제가 보기에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양심이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잡아라. 그게 다 없지. 아니, 근데 이 할아버지는 송영길이 돈 받았다고 까. 문재인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양심이 없다고 보다 머리가 없는 거야. 생각하는 게.
보통은 뭐 둘 다 있으면 머리하고 양심이 둘 다 있으면 자파가 안 되지. 안 되지. 그 제가 뭐 머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내렸는데 그 두 가지는 제가 느꼈고요. 아, 그러네. 그만큼 이게 지금 이재명과 그다음 문재인 사이도 심각하다. 특히 공천 앞두고 아마 박강원도 마찬가지다. 이걸 이제 두 번째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사 상황 좀 언급을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 뭐 보석 아 김용이 풀려 나왔대. 김용하고 이제 그 정지사이가 보수 놓잖아요. 제가 정치인이든 일반인 중에요. 일반인 중에 성범죄 빼고 전자발찌 차고 보수 놓은 거 전 처음 봅니다. 박사님 이게 일반인이 전자발찌 차고 보수 놓은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 봤어요. 이런 걸 이게 법률 용어로요. 뭐라 그래? 구속보다 못한 석방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3일 뒤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돼. 3일 뒤면 6개월밖에 우리나라 못 가다 놨잖아. 6개월 뒤에는 무조건 깨끗하게 풀어주래. 아, 그러니까 3일 전에 풀어주면서 전자발찌 채우고 돈 5천만 원 걸고 어디 집에 구속하는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된 관행이야. 저는 이게 판사도 이러면 안 돼. 이게 이제 판사들이 두 가지 문제인 게 우리가 이제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이유가요.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해라는 뜻이거든. 신속하게 재판 못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판사들이 6개월 맞추려고 밤새 재판도 했어. 근데 요즘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하잖아. 근데 몇 년 끊어버리잖아. 그럼 6개월 뒤에 풀어줘야 되는. 재판을 지연하는 거 있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점이 첫째 문제고. 자, 자기들이 재판 지연대가 풀어주면 원래는 6개월 뒤에 깨끗하게 풀어줘야지. 도망갈든 말든. 원래는. 근데 꼭 하루 이틀 남겨놓고 온갖 재원을 그럼 다시 구속기간 연장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네. 교도소 구속하나 집에 구속하나 똑같잖아요. 이야. 그렇잖아요. 아, 난 이게 또. 이게 우리 관행이 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 이때 어제 김용희가 보석 넣으면서 이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난다고. 뭐, 햇살이 돼? 야, 김용. 미친놈. 정재상. 너에게 그, 조두수이처럼 발찌 차고 너가 자랑스럽냐? 전자발찌를 발에 맨날 차고 있는 게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게 자랑스럽냐고. 야, 조두순 빼고 내가 전자발찌 차 처음 본다, 처음 봐. 조두순이 빼고. 조두순이보다 못하면 오죽하면 판사가 전자발찌를 치우냐. 야. 몸에 발찌 차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러네. 게 그게 자랑스럽다고 그래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소리 합니까? 그러게.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3일 앞두고. 야. 그렇잖아요. 옛날에 변희재는 하루 앞두고 보석해 주더라고. 그래서 변희재가 안 나간다고 버티더니 쫓겨났다니까요. 아, 그래? 불법 구금하면 안 돼도 교도소에서 밀어내버렸다니까? 하루 앞두고 나갈 걸. 보석 돈 붙이라니. 아,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직권 보석 제도거든요. 보석 신청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하루 이틀 앞두고 보석 조건 다 붙이고 풀어주면 우리 따라야 되면 이게 편법 아니냐 이거지. 원래 깨끗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저는 문제다. 따라서 이제 그 정지상이나 뭐 김용이 보석 놓은 거는 6개월 제한 때문에 놓은 거지 하등이 수사에는 지장 없다. 지장 없다.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 그러고 이게 전자발찌 해가지고 집에 구속인 거지. 구속 장소만 바뀌었지. 이게 뭐가 달라지나 봐. 근데 이놈 아주 지가 무슨 뭐 진실이 승리한 것처럼 나와서 뻔뻔스럽게 기자들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이제 보세요. 이제 연휴 끝나고 본격 좀 기다려보세요. 아, 그래? 이제 뭐 수사들이 거의 다 마무리됐으니 그래. 이재명 어떻게 하는지 검찰에서. 아, 원래 이게 그 원래 동터기 전에 제일 어두운 것이 지금이 제일 고요한 거죠. 좀 있으면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줄줄이 줄줄인데 소환 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수사 상황은 전혀 이상 없다. 좋습니다. 우리 6.25 전선 이상 없듯이 전선 이상 수사 전선은 이상이 없다. 그 보석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보이고요. 올해 계절의 왕 올해 좀 이재명 구속시켜 주세요. 좀.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뭐 오히려 의원총회 있잖아. 보니까 막 이재명 성토장이 됐더라고. 그렇게. 전부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막 무릎 꿇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광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이낙연 캠프에. 그렇지. 완전히 본부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럼. 서서 이제 문재인도 책방부터 몸 풀고 있잖아. 결국에 친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낙연, 조국. 그다음에 박광훈. 이래 가지고요. 이재명 친애기 그렇죠? 이재명 조국도 근데 콘서트 한번 하겠지 뭐 책방에 자기 책도 좀 팔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서 아마 이제 그 이재명 제거 작전 우리가 뭐 굳이 직접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럼 어차피 이게 저들끼리 제거 문재인부터 해서 이낙연, 박강훈 이런 자들 있잖아. 자들이 이게 이재명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원석 총장 믿고 검찰은 기다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뭐 깔끔하게 정리될 거네. 아, 괜히 걱정했네. 네. 네.